최근에 삼성 라이온즈의 투수, 이제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 프로야구 투수 선수들이 원정 도박하는 바람에 큰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것이 정킷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니까 필리핀 카지노에서 이 VIP 룸을 운영하는 분하고 동아일보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직접 했던 동아일보 사회부 권오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나와주셨는데요. 자, 일단 정킷방 운영된 분하고 전화 통화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섭외가 된 건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킷방 이슈가 처음 나오고 나서 네. 직접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서요. 네. 이분들과 접촉하기 위해 국내 여러 도박 커뮤니티를 좀 뒤지면서 네. 직접 VIP룸을 이용했던 분들의 후기를 뒤져봤습니다. 네. 아하. 그쪽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의 연락처를 좀 확보가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후기를 남기셨던 중에 한 분이 네. 실제로는 정킷방을 운영하는 업주였던 겁니다. 아. 그 후기식으로 네. 홍보글을 네. 포장했던 곳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우리 한국에서 간 뭐 프로야구 선수도 있고 뭐 돈이 많은 분들이 갔겠죠. 그게 외국에 있는 카지노 정킷방이라는 곳인데 이 모집인인가요? 아니면 여기를 운영하는 분인가요? 누구랑 통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한 분은 이제 정킷방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가장 인상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굉장히 VIP 룸이나 네. 카지노를 이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네.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는 점인데요. 아, 그냥 여행 갔다가 잠깐 하는 오락으로서의 도박 말고 네. 아예 본격적으로 큰돈 걸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VIP룸을 이용하는 사람 규모만 해도 하루에 20, 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체로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 번 판 돈이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그분이 직접 운영한 방에서는. 정킷방 VIP룸을 이용하는 네. 고객 같은 경우는 네. 시드머니라고 해서 이제 최초 네.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금액 같은 경우 해당 카지노의 같은 경우 보통 2,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현찰로 들고 가서 그 돈으로 칩을 바꿔가지고 그 돈을 통째로 이렇게 들고 가야만 이런 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최초 시작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 이상 판돈이 들어가게 되죠. 일단 그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야, 그러면 돈을 얼마나 이를 각오를 하고 저 재미를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통 억대 도박판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이 카지노를 드나드는 한국 사람이 1,000명쯤 된다는데 그중에 다 도박에 빠졌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 여행 갔다 잠깐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빼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통계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20, 30명 이상으로 중독되어서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쯤 있어야 이 정킷방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한국인들 어떤 분들인지 혹시 뭐 신문 기사엔 직접 쓰진 않았지만 권혁 기자는 좀 들으셨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실명을 언급하진 않으셨는데요. 네. 저에게 한 6명 정도 누가 네. 봐도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네. 필리핀 카지노를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연예계나 스포츠계 종사하는 네.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보면 알만한 사람, 저나 권혁 기자 이런 분들 말고 예, 그렇습니다. 더 유명한 아주 유명한 분들이 평균 한 6명,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게 6명쯤 된다는 네, 얘기죠. 그리고 큰돈 도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이제 거의 VIP룸을 이용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억대 판돈을 쓰고 가는 VIP 고객 20, 30명 되고 그중에 누가 봐도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6명쯤 있다. 자, 그러면 이 판돈, 이 전체로 보면 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 많이 있다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실제로 이분이 운영하는 곳도 중국인이 네.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중국 이제 정킷방이었는데요. 네. 중국 정킷방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정킷방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도박 판돈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네. 거의 이분의 비유에 따르면 네. 한국인이 운영하는 정킷방이 슈퍼마켓 규모라면 네. 중국인이 운영하는 정킷방은 백화점급이다. 이렇게 네.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돈을 또 훨씬 더 많이 써야 되고 또 그야말로 시드머니라고 최소한 바꿔야 되는 최소액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 얘기네요. 예,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 라이온즈에서 사과했잖아요. 네. 한 투수는 10억을 잃었고 한 투수는 10억을 땄고 그런데 잘 못 돌려받았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어떻게든 좀 일단락이 돼야 되겠네요. 잠깐 계시는 동안 좀 다른 소식 하나 제가 손정희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0대들이 파출소를 습격한 겁니까?
10대들이 자동차를 네. 절도하려는 시도를 벌입니다. 한 네네. 부산에 있는 교회 주차장을 가서 한 15대가량의 차량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CCTV를 보고 네.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3명이 지구대에 연행됐는데요. 네. 저 장면이 이제 그로부터 발생합니다. 바로 5분 뒤에 또 다른 친구, 10대 한 16세 나는 친구들이 친구들을 데려가겠다. 친구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면서 친구들을 구출해 내겠다고 지금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인데요. 잠깐만, 저 안에 보이니까 제복을 입은 분들은 경찰일 것 같고 저 나머지가 10대들이에요? 네, 뭐 고등학생. 빨간 옷 입거나 이런 친구들이 16세 중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 명이 와서 친구들을 크네요, 내놓으라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과정에서 실랑이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네. 경찰관들이 실제로 다쳐서 전치 2주의 어떤 상해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물컵을 던지는가 하면 욕설을 퍼부어서 결국은 근처에 있는 형사과 형사들이 출동을 해서 그제야 20분 만에 제압된 상황이어가지고요. 현재는 네.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저 오른쪽에 녹색 상의를 입은 저분은 10대 맞습니까? 체격도 너무 크고 키도 네. 크고 체격도 크고 힘도 세고 또 네. 뭐 그 나이 때 굉장히 무모한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몸으로 형사들을 지구대에 있던 경찰들은 몸으로 밀면서 굉장히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저런 경우 처벌을 좀 단단히 받게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네. 아니었다고 네. 한다면요. 공무집행방해 치상이라고 해서 사실은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미성년자 10대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은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처럼 강력하게 처벌은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따끔하게 혼내를 줘야지 저런 네.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장면을 저 학생들 부모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네요. 내 아들은 아마 지금쯤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저런 모습이 촬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 기자 오늘 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 분하고 인터뷰한 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순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